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이전에 살펴봤던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을 리덕스 버전으로 컨버팅을 해봅시다. 자, redux.js.org라고 하는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공식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get started를 클릭하면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npm install save redux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이제 npm을 아셔야지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쓸 수 있는 분들은 이걸 쓰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랑 같이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씁시다. 자, 검색 엔진으로 가셔서 redux CDN이라고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리덕스를 여러분이 직접 서버에 설치하지 않고 그냥 카피만 해서 쓸 수 있는 이런 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그걸 카피하신 다음에 자, 저는 이번에는 withredux.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고 html body head 그리고 스크립트 태그의 src로 방금 제가 가져온 cdn을 저렇게 붙여줍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페이지는 또 바꿔줘야겠죠. withredux.html로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애플리케이션은 똑같이 리덕스 버전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우선 이전에 우리가 리덕스가 없을 때 만들었던 코드를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요만큼의 코드입니다. 요거를 자, 이렇게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좀 보기 좋게 저는 이 스크립트 태그 안에 있는 코드를 이렇게 탁 붙였어요. 왼쪽에 화면이 좁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레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복잡하니까 일단 지웠어요. 레드만 남겨놓고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레드라고 하는 저거를 리덕스에서 동작하는 코드로 바꿔볼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리덕스를 이용한다는 건 결국 스토어를 만들어서 스토어의 상태를 바꾸는 것이 리덕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스토어를 만든다. 그럼 자동으로 그 안에 state라고 하는 게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reducer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스토어에 주입해 준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자, 해봅시다. 자, 우선 리덕스라는 객체가 생겨요. 여기 있는 요 저 스크립트 태그에 의해서 그러면 create store라고 하는 API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저 create store의 입력 값으로는 reducer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function reducer. 자, 리듀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디스패치에 의해서 액션이 들어오게 되면 리듀서가 그 액션 값과 기존에 있었던 스테이트의 값을 참조해서 새로운 스테이트 값을 만들어주는 게 리듀서의 역할이에요. 이게 은행으로 친다면 디스패치라고 하는 게 창구 직원, 리듀서가 이제 그 실제로 은행 장부에다가 누가 어떤 거래를 했는지를 적는 사람, 스테이트가 그 장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듀서를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자, 리듀서는 기존의 스테이트의 값과 액션 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자로 이 두 가지를 받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토어를 처음으로 만들 때 그 스토어의 스테이트 값의 초기 값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초기 값을 줄 때는 스테이트의 값이 아직 세팅되지 않았으면 스테이트는 undefined겠죠? 스테이트의 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 그 상태를 리듀서가 호출되었다 라는 것은 어떤 액션이 아니라 최초의 초기화 단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때의 얘가
객체를 return하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 store의 state 값은 이것이 되는 겁니다. 초기 state 값이. 자, 이거 아직은 조금 더 수업을 보셔야지 무슨 내용인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잘 세팅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store라는 변수로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store가 이 store라고 하는 전역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그럼 얘는 애플리케이션 어디서든지 실행할 수 있는 코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잘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store에 저장된 state 값을 갖고 싶어요. 가져오고 싶어요. 그럼 뭘 써야 돼요? getState를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store의 getState라고 하는 것을 console.log로 제가 실행을 시켜보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store에 state의 초기 값이 컬러는 yellow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red라고 하는 저 부품이 실행될 때 저는 이 부품의 요 id가 component_red라고 하는 저 태그의 기본적인 css 그 컬러를 이렇게 지정하고 싶은 거예요. 스타일은 background 컬러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변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저는 state는 store의 getState 이렇게 한 다음에 이 state의 color 값을 여기다가 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한번 해볼까요? 리로드 한번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이 yellow를 red로 바꿨다. 그러면 기본 값이 붉은색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봅시다.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 자, 우리가 store를 만들면 그 내부적으로 state의 값이 생기고 이 state의 값을 가져올 때는 getState를 써야 된다. 그리고 reducer라고 하는 걸 통해서 state의 값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때에 이 reducer의 기존 state의 값이 undefined라면 그것은 초기화를 위해서 최초로 실행되는 reducer에 대한 호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초기 값을 return해 주면 이 리덕스의 store에는 그 초기 값이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요걸 통해서 그 state 값을 가져오고 그렇게 가져온 state 값으로 우리의 이 컴포넌트의 초기 컬러를 지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전에 내용처럼 yellow로 다시 바꿔놓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자, 한번 설명해 보시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을 물어보거나 고민해 보거나 다른 걸 찾아보는 걸 통해서 해결하셔야지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